알리올리오? 어. 히하! 야, 해보자! 아, 나도 정신 이상해.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아, 제 주변에 요즘에 진짜로 오감먹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분들도 원래 제 유튜브 채널 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오감먹을 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눈으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오늘 PPL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심에서 파스타랑 알리오올리오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에 알싸한 마늘을 볶아낸 중독적인 감칠맛을 낸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통통한 새우 맛볼과 바삭한 식감에 튀긴 마늘을 더해 씹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씹는데 재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좀 이따 또 먹어볼게요. 오늘 만나는 친구랑 파스타랑 또 보내주신 거 정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분은 정말 오늘 연예인 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1위한 전 마술사, 현 일루셔니스트 윤경혜입니다. 오셨어요? 또 떨리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와.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마술사, 현 일루셔니스트, 상상연출가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완전 무장하고 오고. 아, 그럴 줄 알고 저희가 편하게. 아, 그렇죠. 제가 그 옷을 다른 걸 입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아, 조건이 있다. 조건. 제발 검은색을 준비해달라. 그럴 줄 알고 제가 검정색을. 되나요? 진짜 검은색이네요. 이거 이제 입고 나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반모를. 아, 저는 반모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반모 잘하세요? 그냥 존댓말이 우리나라에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더라고. 존댓말 없애자고 했더니 갑자기 막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잖아. 그럴 땐 매너를 좀 가르쳐야 되죠. ENFP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인프제예요, 인프제. 아, 인프제? 네. ENFJ? 네, 저희 둘이가 궁합이 되게 안 맞는데요. 아, 찾아보고 오셨어요? 찾아보고 왔어요. 그럴 거겠습니다. 아, 진짜 올블랙이시네. 네, 인프제? 인프제가 왜 나랑 안 맞지? 그 나올 때 그 잠옷과 어울리는 포즈를 무조건 취해야 돼서 죄송해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고 뭐 저기서 사라지신 거 아니겠지? 나와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평소에 이런 잠옷을 안 입나 봐. 절대 안 입어. 아, 그럼 뭐 입고 자? 안 입고 자. 아, 다 먹고 자는구나. 나는 우선 은결스라고 할게. 은결스? 응. 그냥 편하게 불러. 은결스를 만나면 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원래 그 마술사라고 많이 하잖아. 응. 근데 일루셔니스트. 일러스트. 내가. 일러스트는 이제 그림을. 일루셔니스트. 좀 일루셔니스트. 어려면 일루셔니스트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일루셔니스트. 일루셔니스트. 아, 일루셔니스트. 마술사는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루셔니스트는 마술 같은 걸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아, 진짜 상상으로 연출을 하는 거네. 연출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이냐 이 자식아. 맨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와, 근데 나 이거 진짜 이렇게 이거 막 돈 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펜 연필 꺼내. 아니, 연필 꺼냈잖아. 왜 부담을 줘, 너? 내가 좋아하는 건 약간 우와, 너무 좋다. 근데 자, 이게 뭔지 알아? 보고서. 이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어머. 우와!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반짝반짝거리고 그지? 중요한 어때? 거는 이거야. 연필.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르게 서로 모여서 다른 형태가 돼. 되게 재밌지 않아? 무슨 얘기냐? 마술 자체를 화려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하는데 일루션이스트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이제 메시지를 준 거구나. 그지, 이걸로. 그러면 마술사랑 일루션이스트랑 뭔가 준비할 때 좀 다른 게 있어? 공연 준비할 때.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마술사였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 하게 된다면 이제 일루션이스트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랑해는 너무 진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서 수많은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해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더 안 좋아할 때가 많아. 약간 심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뭔가 마술사에서 뭔가 몇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된 업돼서 히하! 이런 느낌. 부담스럽구나 너 지금. 아니 너무... 내 표정이 부담스러워. 아니 빨리 보고 싶어서 나는. 아니 잠깐 봤는데도 힐링이 좀 되더라고. 누구는 기 빨린다고 하더라고. 배 살짝 고프지? 우리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 야 봄이야. 야. 야, 아, 엄마한테 밥 좀 해오라고. 라면 좀 끓여와. 아, 어제 술 먹었더니.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파스타 안 좋아해, 파스타? 파스타 완전 좋아해. 아, 좋아해. 맛있게 먹을 자신 있지, 난 또. 3분 30초 1인분씩 포장되어 있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고퀄리티 홈 파스타. 끓는 물에 전처 후레이크 넣고 3분 30초. 물 조금만 남기고 알리오올리오 소스 넣고 후처 후레이크 뿌리면 끝! 친구랑 파스타랑!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 새로 나온 알리올리오 신메뉴. 알리올리오? 알리올리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버섯크림이랑 볼로네제. 볼로네제. 자 그럼 함께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자! 퍼줄까? 이거 괜찮겠어? 자 이거 아니 자 이제 얘네들이 움직일 거예요. 아니 이거 더 잘 보이게 이런 데다 두자고 이렇게. 너네 둘이 얘기하고 있어. 상의하고 있어. 이거 인프제 살짝 보고 있어. 인프제.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리올리오부터 여기 새우도. 아 맛있겠다. 아 마늘 향은 향 나는구나. 마늘이 꽤 많아. 마늘이 향이 아니라 마늘이 진짜 많아. 봐봐. 진짜 맛있다. 맞네. 아 너무 맛있는데? 딸리아 뗄레면이라는 거 알아? 딸리아 뗄 수 없다고? 이게 딸리아 뗄레면이래. 아 이게? 면이. 아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이런 면으로 많이 팔거든? 아 진짜? 그리고 확실히 진짜 식당에서 먹는 거랑 맛이 진짜 똑같지 않아? 근데 요즘엔 진짜 이렇게 잘 나와서 집에서도 파스타 진짜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라면만큼 쉬운 것 같아. 요리하는 게. 크림버섯은 그 딱 크림 수프 있지, 크림 수프. 크림 수프에다가 딱 그냥 이 면을 딱 퐁당 담근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야 그리고 약간 아까 일루셔니스트가 뭔지 얘기했잖아. 상상을 자극하는 게 일루셔니스트의 핵심이거든. 이걸 먹고 나서 떠오르는 사람의 이니셜을 생각해봐. 먹고 나서? 맛을 하는구나! 나도 시작했구나. 너 오늘 이걸로 결정했구나. 나서! 그래 나 이니셜 생각났어. 이니셜이 뭐야? 자, 눈 감고. PCR. PCR? 누군지 맞추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뭔 거 같아? 말풍선. 말풍선. 생각풍선. 어머, 뭐가 생겼어? 아니 그대로 붙였어 그냥. 아 그래요? 왜 PCR이 생각나는지 이제 얘기를 해본 거야. 이제 이 생각풍선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야. 그 사람 어떤 관계야? 되게 가까운 관계지. 어? 본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해. 항상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하고. 어. 그지 그지. 자 이제 여기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 태우지? 추억이라는 거는
이 생각이 그을린 자국이라는 말이 있어. 아, 너무 멋있는 말이다.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나 오른손. 아, 오른손 그럼. 손등에다가. 천천히 문질러. 어, 그냥 문질러. 그냥, 그냥 문질러. 그냥 문질러. 문질렀는데 막 어. 파스타랑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지? 아, 그것도 괜찮은데? 농심에서 왔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문질러. 그냥 편하게, 편하게. 쭉 문질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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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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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대박, 미쳤다. PCR!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난 이거 할 줄 알아. 어, 어,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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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잖아. 우와!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어, 알지, 알지. 이렇게 어, 해서. 어, 어! 우와, 이거 잘한다! 그리고 이거. 그거는 약간 아! 이렇게 좀 무섭고 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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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지. 이거. 아! 너도 할 수 있어. 해봐. 우와. 너도 잘... 할 수 있어. 고개를 아! 이렇게. 아! 오! 오! 아!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근데 나 때는 또 이제 나 때 나왔다 드디어 은결씨가 진짜 최고였는데 였는데? 요즘 MZ세대들도 은결씨를 많이 아는지 세대마다 나를 기억하는 이런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 나 세대 때 93년생 93년생까지는 그래도 좀 마리테 같은데 예전에 나왔던 아~ 것 때문에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80년대생, 70년대생들은 진지한 약간 그런 마술사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 요즘 아이들은 날 모르고 나를 개그맨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은 요즘 10대에게 좀 다가가려고 요즘에 노력하는 게 있어? 그동안 사실 난 공연쟁이거든. 너무 내 세계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와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재미있기도 한데 아 근데 또 어려워. 나는 이제 관객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치. 리액션을 보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꾸 리액션 체크를 하는구나. 어. 난 이게 너무 그냥 버릇돼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적도 있겠네요. 막 했는데 막 다 그런 적 너무 많지. 내가 듣기로는 무대 공포증이 어 있어.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데 내가 무대 공포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왜? 언제부터?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럼 맨날 이제 무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막 이러면서 좀 떨려 하겠네. 그때마다 하는 거 겁나 비벼! 난 내가 그러거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러다가 할 수 있어! 야! 봄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나 진짜 그래. 어머 어떡해! 그래 할 수 있다! 봄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이제 딱 열리면 그때 딱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약간 나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 거의 좀 비슷한 게 많구나. 무대에 확실히 쓰는 사람 확실히 연습할 때 웃다가 동료들에게 화를 내? 나 근데 대충 같이 있어 보니까 할 것 같아. 원래 아, 나 약간 급발치들 해. 아, 급발치. 야! 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나 내 스스로를 알거든. 약간 다중인격이긴 해, 내가. 그게 일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다가 그러다가 야! 해보자! 그러다가 아, 나도 정신 이상했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집중! 그럼 실패한 적도 있어? 막 뭐 실수를 한다거나. 나는 실수를 안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럼 최악의 실수가 뭐야? 200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그랜드 일루전이라고 해서 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그런 헬리콥터가 빡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빠바바바바 끝나야 되는데 안 나왔어. 어떡해. 벗기면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안 돼 소리치고 있어. 아 어떻게 해야지. 와 진짜 어떡해. 사과하고 환불 해드렸어. 그때 사실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공연이야. 2년 동안 준비해서 해외 라스베이거스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했는데 첫날 첫 공연에 안 됐어. 그래서 그 이후에 빠르게 성장한 것 같아. 그 계기로. 그래서 지금의 내 무대가 좋은 이유는 많이 실수했기 때문이야. 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진 거지. 실수를 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다 이제 연습을 해놓은 거지? 우린 다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스텝이 물을 들고 온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딱 했는데 헬리콥터가 도착 안 할 것 같습니다. 딱 이런 거? 저기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럼 나 궁금한 게 무대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내는 거야? 그럼 누가 내줘? 아니 누가? 야, 너 해봐. 야, 내가 다 내줄게. 뭐 헬리콥터도 그러면? 다 예산에 맞춰서 이제 하지. 아. 공연 예산에 맞춰서. 와, 그 보통 예산 얼마나 들어? 나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의 공연을 만들 때 한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 천천히 이렇게 보완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어가면서 10년 동안 작업을 해, 대충.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디저트. 이렇게 디저트를 주는 데가 있나? 난 딸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일루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나는 그거 봤거든. 음주운전. 아, 어! 근데 사실 오늘은 일러스트? 일루션이스트? 일루와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아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일루셔니스트보다 사람 이은결 스를 약간 내 어렵구나 너 아직.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 거야? 삼촌이라고 생각해. 삼촌이라고. 삼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갖고 발가락. 되게 공연 같았어 방금. 이게 공연이고요? 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렛츠 고! 그러면 일루션 이외에 어떤 취미는 있어? 은결 씨는? 나는 그냥 영화 보고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같아요. 나 분석 좀 해줘. 넌 소야. 분석한 결과 소야?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일을 하는 거지. 난 더 해야 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나 지금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 자 이제 은결 씨의 찐친의 기준이 뭐야? 글쎄 근데 연락 안 해도 되는? 너무 잘 맞는다. 그런 게 난 부담스러워서 인간관계를 잘 안 갖는 편이거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왜 연락 또 안 하냐?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톤이 너무 매려워. 톤이 너무 매려워. 갑자기? 이게 뭔 맥락이 없는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똥 매려우니까 우리 빨리 혹시 혼자 얘기하고 있을래? 나 똥 싸.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 이은결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은결을 어떻게 기억되길 원해? 이거랑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다? 꼭 안 해도 돼.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거 두 개로 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살짝 하고 있어줄 수 있어? 빨리 가. 자 여러분 질문했으니까 혼자 대답하고 혼자 갈게요. 저는 죽는다면 사람들이 적어도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와 봄이와 찐친이 될 수 없다면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해서예요. 아, 부모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그 질문한 거 다 얘기했어? 했어. 다 했어. 그리고 이따가 찐친이 되기 위해서 너한테 꼭 로우킥을 한번 맞을 거야. 그럼 로우킥 왜 맞고 싶어? 넌 진짜로 때리더라고. 그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참아볼게. 이걸로 해서 참으면 소리가 안 날 거고 못 참으면 나도 이렇게 하겠지. 근데 허벅지가 튼튼하셔가지고. 근데 잠깐만. 여기 한번 다리 한번 뻗어줘. 여기. 오 살아있어. 태권 소년 살아있어. 해. 나 간다. 진짜 괜찮아. 진짜. 근데 미안해. 어떡해. 진짜. 자, 거기서 들면 돼. 야, 인근아. 사람이 누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순살할 이게 중요해! 어, 진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아 진짜 미쳤다. 아니, 너무 맞고 싶어. 아니 진짜 맞고 싶었는데 다시는 맞고 싶지 않다. 약간 번지점프한 느낌이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자, 친구가 되고 싶으면 수저. 아닐 경우에는 젓가락을 X로 이렇게 들면 돼. 가도록 할게. 하나! 둘! 셋! 우리 아직 앙금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무서운 거 아니야? 어, 대신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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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가 대신 너무 좋다. 진짜 뻥한 거 같아. 진짜 진짜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 진짜 한 번씩 맞아봐. 아니 왜? 아, 진짜, 왜 그래요? 진짜 한 번씩 맞아봐. 어떻게 이 몸에서 이런 파워가 나오지?